점심어택. 점심 드셨습니까? 점심 드시고 계십니까? 지우디의 점심. 지우디의 점심 어택 네이버 나우와 생방송 고쇼로 함께합니다. 저는 호스트 댄이고요. 댄체 꾸민. 저희 샵 이름이에요. 꾸민. 아 진짜로? 네. 자 저는 호스트 호영입니다. 호이 뿌. 나도 샵 이름 얘기해야 돼? 아 예. 자 그리고 오늘 네. 음향 체크를 우리가 아주 꼼꼼히 하느라고 아 이분들 예, 늦게 시작했어요. 아 오늘 우리 엔지니어님들이 네. 네. 엄청 이분들 꼼꼼히 하셔가지고 아 그럼요. 예, 프로죠. 예, 네. 아주 그냥 체크를 꼼꼼하게 하셨어요. 예.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예, 네. 기다린 만큼 뭐 훨씬 더 좋은 시간 우리 한번 가져볼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문자 볼 거예요. 유지민이님, 유지민이님, 국민 가수 지효들에게 궁금한 점 있어서 보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수많은 트로피 중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이 뭐예요? 2000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첫 1위 아니면 KBS 가요대상 골든디스크 대상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뭐예요? 일단 제일 먼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거는 KBS 우리 거짓말로 대상 받았을 때 가요대상 처음 받았을 네, 때 가요대상 처음 받았을 때 네. 그때가 일단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지금. 네네. 왜일까요? 첫 대상이라서 첫 대상이니까요. 네, 첫 대상이라서 한번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때 아무튼 되게 웃겼어요. 인터뷰를 못했어요. 인터뷰를 못했어요. 최초로 가요대상 최초로 가요대상 최초로 저희가 인터뷰를 못했어요. 계속 우느라고. 네. 그리고 노래가 나갔어 그냥. 네. 맞아요. 그랬던 굉장히 좀 해프닝이 있었던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팬 형을. 저는 2014년도에 저희가 12년 만에 컴백했을 때 컴백 앨범이 멜론 어워드에서 아 미운 우리 새끼. 네 앨범상. 네. 받았을 때 나 네. 나랑 같이 갔잖아요. 네, 우리 둘이 가서 받았잖아요. 어. 우리 둘이 네. 자주 다녀. 그러니까요. 네. 그때 앨범상 받았을 아, 때. 아, 그것도 진짜. 네. 맞아. 아, 기억난다. 네. 대상 세 개 중에 한 개였죠. 아, 네. 아 그래. 네네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 너무 좋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요. 데뷔한 지 1924일 만에 와. 첫 1위 트로피를 선물로 받은 분들입니다. 지금도 아마 감사합니다. 그. 야, 그 벅차오르는 그 아, 느낌, 감동 아, 축하합니다. 네,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얼른 만나서 얘기 나눠볼게요. 참고로 오늘 헛소리가 좀 많을 겁니다. 제가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자, 오늘 방송은 나우 앱에서 언제든 다시 보고 들을 수 있어요. 팔로우하고 방송 전에 알림 받으시고 좋아요 꾹꾹꾹 점심 어택 Talk on lunch 이어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컨셉으로 K-pop 팬들은 물론 글로벌 팬들까지 매료 시킨 분들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일곱 전사들. 드림캐쳐와 함께 데노이 카페 만나볼게요. 자, 1위 가수 드림캐쳐입니다. 둘, 셋. 내 꿈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내 꿈꿔. 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수아입니다. 어떤 인사죠 저? 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메인 보컬 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앞머리가 왜 저래 유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다미입니다. 아, 이분들 리액션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차카차카 얼음공주 한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단발로 돌아온 가연입니다. 그 아르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카리스마 토끼 리더 지유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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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일단 다시 한번 네.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1위 네. 아. 어디서 한 거예요? 어, 쇼 챔피언. 쇼챔에서. 야, 그. 그러니까 이게 막 무대 아래에서 보고 있나? 1위 발표 후보를? 맞아요. 네, 맞아요. 1위 드림캐쳐 했을 때 어땠어요? 진짜 손발이 떨리고요. 맞아, 심장이 맞아. 너무 튀어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마이크를 지어주시는데 눈물이 올라가기 전부터 펑펑 울면서 그치. 너무 말이 안 됐어요. 좀 네. 아직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아. 그 트로피 이렇게 받으니까 그 기분이 어땠어요? 무거웠나요? 아니면 뭐 어땠어요? 진짜 무겁더라고요. 이게 네. 역시 그 무게가 견뎌야 하는 거야. 견뎌. 네. 그런 분이었는데 되게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무겁고 싶어요. 지금 그거 어디 있어요? 그 트로피? 저희 회사에 있어요. 전시했어요. 그 우리도 그게 트로피가 참 항상 그 진품은 저희도 진품은 사무실에 있죠. 그렇죠. 네. 감수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저희가 돈을 내고 네. 그 같은 트로피를 복사를 했어요. 네. 멤버들 다섯 개를 예, 복사를 해서 그 트로피를 만든 그곳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다 나눠가져야 되니까. 좋은데? 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트로피를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저 멤버 다 트로피 갖고 있어요. 근데 진품은 회사에 있고. 괜찮은 방법이죠. 네, 그럼요. 근데 요즘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왜 내 돈 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얘기했는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 똑같이 만들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안 된대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어쨌든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윤아님이 네. 주저앉으면서 우는 멤버들 보는데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잖아요. 드림캐쳐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자라고.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신발들을 굉장히 편한 거 신고 오셨네요. 아니 저번에 그 네. 테이블이었잖아요. 아 그때 나왔던 테이블이었어요? 그때 오고 안 왔구나. 네. 그래서 여기 구층에서 안 나온 줄 알았어요. 구층에서. 아 저희가 좀 됐구나 우리가 본 지가 작년 11월 1일부터 이제 카페로 바뀌었어요. 네. 네. 우리 그때 윷놀이 했었나? 네 맞아요. 그죠 윷놀이 했었죠. 그때였구나. 아니면 괜찮아요. 상관없어. 근데 굉장히 편하게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저 똑같은 크록스 있었어요. 영광입니다. 아, 수아 안 더워요? 네. 발 괜찮아요? 곰돌이 같지 않나요? 이거 안 그래도 버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더워져가지고. 굉장히 아침에 되게 추웠잖아요. 굉장히 편해 보이긴 하는데 땀 찰 것 같은데. 아까 네. 나는 리허설 제가 잠깐 봤거든요 화면에. 네. 근데 누가 양반다리를 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연님이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데 맨발. 내가 보니 분명 맨발이야 지금. 양반다리를. 네. 자, 괜찮습니다. 편한 모습 좋아요. 여기는 카페 편해. 네. 집 앞에 카페 왔다 생각하고. 자, 우리 드림캐쳐에게 1위를 선물해준 그 앨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월 12일이죠. 정규 2집이 발매가 됐어요. 일단 받아보세요. 네. 자, 저희가 좀 본인 앨범 소개 좀 편하게 해주세요. 네, 이번 저희 드림캐쳐 정규 2집 아포칼립스 세이버스는요.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환경오염. 네, 그리고 멤버들이 각자 작사 작곡한 솔로곡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실 ESG가 대세인데 ESG 환경. 환경. 그래서 기업들도 다 ESG 경영에 엄청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환경에 관한 지구를 지키는 네. 분들이에요. 근데 이 CD 케이스 요 커버가 다 다르네. 이것도 다 다르네요. 네, 그게 솔로곡 트랙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유. 그 감사합니다. 이야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카드도 있고. 수아.
지유. 지유 당첨. 네. 자, 그리고 한 장은 시연. 아, 시연. 시연. 자, 타이틀곡은 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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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집이란 뜻 맞아요? 맞아요. 메송. 어, 집. 메송. 네, 메송.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네, 저희 타이틀곡 메종은요 환경을 파괴하는데 무색함이 없는 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곡이고요. 아. 그리고 인트로의 디스토션 베이스 사운드가 너무 매력적인 곡이에요. 오. 들어주세요 많이.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알겠어요. 들어볼게요. 네. 자, 일곱 멤버들의 솔로곡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자작곡이라고 하는데. 네. 본인 노래는 본인들이 작곡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멋지다.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그럼 요 지금 여기에 솔로곡만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네. 아~ 그냥 커버만. 가짜라고요, 이거? 걔는 가품. CD 안에 들어 있는 CD가 가짜예요? 진짜 CD가 가짜예요. 사진이. 아~ 네, 사진이 개인 각자 솔로곡 아~ 컨셉으로 돼 있는데. 어, 나 속은 거예요? 아, 진짜 속았어. 와. CD가 어디 있어? CD 안에.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기술이 좋아졌어요. 네. 와. 깜빡 속 이거 늘 뻔했어요. CD 플레이. 큰일 나요.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곡 작업하면서 어땠어요? 그 본인들 곡 쓸 때. 왜냐면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네, 저희가 진짜. 아무래도 처음 작곡, 작사하는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 밤을 거의 꼬박 샜던 기억이 나요. 3일밖에 안 샜어요? 아, 네, 거의 못 잤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이제 천재인데? 너무 빨리 한 건데? 아, 그래요? 천재인데? 그럼요. 천재인데? 보통 작곡하면 뭐 한두 달은 뭐 기본이죠.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같이 작곡하시는, 작업하시는 그쵸, 동안 또 넘기고 예. 이렇게 그쵸, 그쵸. 같이. 원래는 다 요즘엔 다 같이 작업해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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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또 그 각자 분야 공부해서 그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렇죠.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죠. 탑라이너 따로 있고 트랙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가사 얘 자꾸 왜 내려가지? 나 좀 졸린가? 자꾸 내려가 봐. 형님 내려가면 돼. 얘기하면 너 한번 어디까지 내려가나 내가 보자. 네. 자, 언빵씨 여기까지 하고요. 자, 드림캐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컴백 15일차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드림캐쳐의 체크리스트. 자, 있다 없다, 맞다, 아니다로 대답을 해주시고 후토크 나중에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먹는 것에 진심인 지유가 네. 최근에 맛있게 먹은 게 있다. 아, 있다. 어, 있어요. 아, 있어. 네. 취미 부자 수아는 활동 끝나면 배우고 싶은 게 있다. 이번에 있다. 어, 있다. 아~ 제대로 있어요. 되게 있나 봐요. 어, 네. 최근에 찍은 것 중에 이 작가 시연이가 만족한 사진이 있다. 있다. 아, 있어요. 다 있어. 있어 있어. 한동의 장바구니. 네. 인테리어 소품이 많다. 인테리어. 소품. 인테리어. 인테리어 소품 뭐예요? 약간 가구 같은. 가구 같은. 뭐 아니 그 가구나 뭐 이런 조명. 뭐 이런 거 조명이나 뭐. 러그 뭐 있다. 어. 있어 있어. 집 집에 안에 꾸미는 것들. 예. 네. 있긴 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있긴 해요. 네. 예. 자, 유현은 스케줄 이동 중 주식장을 확인한 적이 있다. 없다. 아, 없어? 없다. 스케줄 이동 중에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자, 다음에는 장바구니에 담긴 옷이 10개 이상이다. 맞다. 오, 진짜? 진짜? 의외다. 자, 가연이만의 건강관리법이 생겼다. 아니다. 아니다. 아, 예. 아. 없어. 아, 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유... 최근에 맛있게 먹은 게 뭐예요? 뭐요? 어, 최근에 맛있게 먹은 게 삼겹살인데. 삼겹살. 삼겹살은 항상 맛있잖아요. 아니 아무래도 활동하다 보면은 그 바빠서 김밥만 먹게 되고. 어, 그렇죠. 그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음식점에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산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매니저 오빠한테 저희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막 갈비 먹고 싶다고. 갈비 좋지.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니저 오빠가 그 갈비집을 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갈비를 먹으려다가 삼겹살을 먼저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그 밑반찬이 진심이었어요. 그곳은. 어? 네. 파채도 진심이고. 원래 삼겹살은 파무침이 맛있어요. 그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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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맞지. 청국장이랑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식당 이름 기억해요? 어, 기억나요. 어디였지? 장원 식당이었나?
아 죄송해요 저 볼게요. 그때 메이저 오빠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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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에 진짜 딱 먹는데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소맥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 해도 되죠. 맛집이다 맛집이다. 이 카페예요. 행사만 없었어도 딱 먹는 건데. 아~ 그날 집에 와서 숙소 가서 안 마셨어요? 아 그게 또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또 먹어야지 또 한타임이 지나가면 네. 맞아요. 맞아요. 삼겹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최고. 자 우리 수아는 네. 뭐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나? 일단 제일 확실한 한 가지는 수영을 배우고 싶고요. 수영? 수영할 줄 몰라. 네. 좋지. 제가 물에 떠 있는 것조차를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 아~ 또 여름이 좋겠다. 그쵸. 수영 잘하세요? 수영 예 좋아해요. 아 우와. 네.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하고 운전 연수요. 운전 연수. 네, 너무. 오랫동안 장롱 면허여가지고 아 면허가 있는데 운전을 안 했구나. 네, 8-9년 정도. 그거 아~ 진짜로? 거의 리셀? 그거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해야 돼. 운전하면 안 돼요. 네, 네. 저, 지금 면허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연수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요. 아, 그건 아는구나. 네네네. 네. 오른발로 밟죠 왼쪽인데도. 네네네. 그렇죠. 양발로 하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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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 운전 연수는 또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아~ 와, 오~ 멋있다. 싸게 해주세요. 네. 맞죠. 그래서 어디까지 마이크를 따라 내려갈 거예요? 나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아 지금. 네. 계속 내려. 한번 해보는 거야. 너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내가 분명히 지금 있는 힘껏 딱 꽉 조였는데. 아 근데 그 두 가지 다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진짜 꼭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수영은 건강에도 좋고 운동 엄청 되잖아요. 맞아요. 운동도 네. 많이 되는데 정말 그 수영을 하나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가. 어디 가서 정말 나 자신을 지키는데 맞아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네. 저는 헤엄을 칠 줄 아는데 물에 못 떠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우와, 어떻게 그러지? 헤엄을 쳐요. 어렸을 때 배웠어. 근데 가만히 물에 못 떠 있어요. 우와, 아~ 신기하다. 아니, 내가 맨날 보여주거든? 무조건 계속 헤엄을 쳐야 돼요. 헤엄을 치면 큰일 나요. 너무 힘드시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죽어. 네. 아이고 아이고. 계속 가야 돼요. 그럼 계속 가야 돼요. 아니 그래서, 형. 이렇게 떠 있으면 되잖아. 그런데 안 돼. 안 돼. 이렇게 떠. 우와. 아니 이러면 뜨거든요. 이러면. 어. 이러면 뜨고 있어요. 아, 신기하다. 이게 안 되더라고. 희한해요. 신기하네. 네. 아, 수영 다들 할 줄 아세요? 나머지 분들? 아니요 못해요. 못해요. 아하. 그래서 뭐. 예. 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올려야겠다. 너. 어, 좀 올리시죠 이제. 등이 굽겠어요 이러다가. 자, 우리 이 작가. 네. 우리 시연이가 만족한 사진이 있었나?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아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제가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요. 특히 멤버들 사진 찍어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런 멤버 하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사진 찍어 주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편해요. 네. 네. 저도 가끔 찍히고 싶지만 찍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런 고운 피사체들을 제가 이렇게 제 감성으로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제 내가 찍었는데도 참 이거 잘 나왔다. 만족한 사진. 가연이요, 우리 우리 가연이. 어떤 점에서? 우리 막내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여기서 찍어도 피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각도가 나옵니다. 감성. 피하질 않아. 시현 언니가 딱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 시현 언니가 알아서 착착착착. 맞아요. 딱 찍어줘요. 뒤에서 와도 알아요? 뒤에서 와도 느낌이 있어요? 딱 그 시현 언니의 그 이 있어요. 이 기운이 이게 오늘 지금 소맥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소맥한 거 아니죠? 그러면 카메라 항상 갖고 다녀요? 사실은 제가 네. 핸드폰으로 찍어요. 아 그럼 그게 요즘에, 기술자지. 아니 요즘에는 뭐 이걸로 네. 뭐 다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핸드폰 잘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이걸로 뭐 다 되잖아요. 네, 다 되죠. 드라마도 찍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필름 카메라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팬분들이 이제 또 알고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필름 맡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제 성격상. 근데 한번 맡겨서 이제 인화를 해보면 네. 또 이제 필카만의 그 감성이 있거든요. 네. 네. 활동 끝나고 예쁜 데 가서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장바구니. 인테리어 소품. 장바구니에 뭐 많이 담아둬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조명 위주로 많이 봐요. 조명도 인테리어죠. 그 네. 인테리어죠. 그 방의 그 분위기가 중요한다고 저도 조명 엄청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달라져요. 그 조명 하나가 이 방 분위기, 집 분위기를 바꾸거든요. 하나로 다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조명, 어떤 조명? 그냥 따뜻한 조명 아니면 전구 색깔. 네. 그리고 또 이런 쿨톤?
쿨톤도 아, 네. 쿨톤도 좋아해요? 네. 저는 쿨톤은 안 좋아해서 조지는 그 손절 쳤어. 형이 좋아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아 너무 웃겨. 둘이 대화하는데 형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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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게스트인 줄 알았어요. 아 카페니까. 카페니까. 너 나도 좋아해.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우리 한동희의 방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따뜻해요 지금. 지금 따뜻한 조명이 노란색. 네. 노란색. 노란색. 네. 오, 우리 집도 다 노란색이에요. 아, 네. 잘했어요. 너무 웃겨. 너무 귀여우시다. 아 너무 웃기다. 아. 또 뭐 인테리어 소품 말고는 관심 있는 거 없어요? 저 사실 주식? 아 주식은 누구야? 유현이의 주식? 아. 옷이 좀 더 많아요. 옷이 네, 아무래도 아, 그래. 아무래도 지금 또 이제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죠. 지금 옷을 어떻게 뭘 네. 사야 되는지 지금 막 눈이 너무 아파요. 이제 또 이제 가벼워졌잖아요 몸이. 옷이 가벼워지니까 맞아요. 또 사야죠. 이 사이트 보고 옷을 보는데 눈이 너무 아파요. 못 아, 또 많이 샀어? 아니 아직 못 샀어요. 아직 결제 못했고? 결제 못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 유현이 주식. 주식 어떻게 주린이? 주린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좋아요. 공부해야 돼요. 아직 못했어요. 그게 계좌를 하나 만들면은 20일 동안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만들고 있어요. 아니 하나를 만들면 되잖아. 어, 그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전에 계좌를 하나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또 만드는데 20일 동안 못 만들더라고. 다시 생성을. 전에 쓰던 계좌는 왜 계좌는 왔어요? 왜 왔어요? 어, 그게 이제 시작하려고요. 이제 아~ 주식을 시작하는. 아직 이제 뭐 한창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시작한다. 시작. 오케이. 뭐 주식은 주식 잘 몰라서.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아니, 해도 되는데 해도 되죠? 잘 그러니까, 공부하고 아, 근데 이게 그럼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무턱대고 네. 하면은 솔직히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처음이니까 내 용돈으로 용돈으로 맞아. 시작해서 너무 작은 막, 돈으로 한번 네, 공부할 때는 네. 네. 뭐 어쨌든 성공하시길. 감사합니다. 한턱 쏠게요. 성공. 아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그 삼겹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어, 그래요.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어, 그래.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네. 있을게요. 자, 다현이 담이는 장바구니에 담긴 옷이 10개 이상이다. 네. 아 근데 저는 넣어놓기만 하고 결제를 쉽게 안 해요. 아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넣어놓고 결제 잘 안 하는. 네, 모든 리뷰와 제가 원하는 그 착장을 입으신 분을 꼭 발견해서 다 비교해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아, 좀 적성이 풀리는 그렇죠. 스타일이어서 아, 네. 네. 이 사장님들을 애타게 만드는 그렇지. 고객님이에요. 장바구니 닮으면 사장님 알거든요. 아 진짜요? 네. 장바구니 들어있으면 그 분은 아신대요. 네. 어차피 이 손님 왜 안 사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게 다 카페 24 이런 거 쓰잖아요. 거기에 장바구니 담겨 있으면 알아요. 이분 도대체 언제 사지? 아 대박 소름 돋아. 너무 신기해. 네. 몰랐다. 와. 어쨌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두 명이 아닐 테니까. 아, 네. 네. 그래서 그 장바구니 담아놓고 언제 사요 도대체? 어 약간 계절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살 수도 있을까? 그럴 때 그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 장바구니 거의 겨울 맞아, 그런 맞아, 것도 맞아. 있었고 그래서 그럴 때는 못 사, 못 사. 장바구니를 한번 교체해 줘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다 빼고 다시 넣어놓고 약간 이렇게 맞아, 맞아. 혹시 반대로 고민 없이 어 괜찮아 바로 사는 멤버 있어요? 그냥 일단 예쁜 거 있으면 일단 사고 봐. 지효 언니 바로 사 그냥. 네, 리더. 네. 우리 리더.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멋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딱 꽂히면은 맞아요. 맞더라고요. 오~ 그냥 딱 사면 성공? 네. 그냥 주세요 하고 바로. 야~ 근데 좀 심장은 떨리죠. 축하드립니다. 멋지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네. 자, 건강관리법 가연이. 건강관리법이 없어. 아니 원래는 제가 운동도 많이 하고 좀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엔 요즘 좀 나태해졌어요? 조금 너무 열심히 쭉 하기 힘들죠? 그래 맞아. 개소맥 마시고 아니 운동 안 하고 이렇게 너무 너무 열심히만 살면은 맞아 맞아. 가끔 우리가 쉬어줘야 돼요. 네, 운동도 맞아요, 맞아요. 계속 하다가 좀 쉬었다가 하면은 더 잘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몸도 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쏠아 이렇게 또 싹. 아 근데 저도 항상 저도 운동을 진짜 오래 했는데 이게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너무 피곤해 사는 맞아. 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힘들 때 운동하면 더 안 좋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때 쉬어줘야 돼요.
저 옛날에 얼마나 심했냐면 제가 또 술 한잔 하는 걸 좋아해서 새벽까지 아침까지 술을 먹고 오전에 운동을 갔어요. 그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운동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스트레스만 받는 거 맞아요, 몸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냥. 그렇지 그렇지. 네. 왜냐면 운동이 중독이라 이거 안 하면은 안 되거든요. 불안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스케줄 끝나고 무조건 운동 가. 그러니까 이거 불안하니까. 맞아 맞아. 근데 안 하면 또 괜찮더라고. 그건 쉬면 또 운동 가고 싶고 맞아, 맞아, 약간 그렇더라고. 쉬면은 다시 하기 힘들어요.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 왜냐면 그 힘들잖아. 그 글자 또 해야 돼? 맞아. 근데 해야지 뭐. 어떻게 좀 쉬다가. 뭐 그래. 자, 이렇게 드림캐쳐의 TMI까지 뭐 제 TMI까지 그렇죠. 확인해 봤고요. 네. 쿨톤을 안 좋아하세요. 우리 집 쿨톤은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렇죠. 노란색 조명을 쓰시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그 곡! 누가 소개해 줄래요? 그래요. 네. 네, 바로 저희 드림캐쳐의 투게더를 준비했습니다. 아니요. 매정. 그래? 매성 아니에요? 아, 매성 듣고 하나 보자. 아! 스포를 해버렸어, 아주 그냥. 좀 이따가, 그건 좀 이따. 스포해버렸네. 아, 죄송해요. 비밀. 네. 나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나도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미안해. 대본이 없잖아. 아, 그런 없어요, 대본이 없어요. 없었구나. 네, 없어요. 나 멋지게 소개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스포해버렸네. 네. 그럼 이걸로 다시 한 번씩 아이고. 소개했어요. 네. 다, 여러분 다 몰라요. 뭐 안 들었던 거야. 네. 우리 생방이지만 까먹어. 네. 네, 드림캐쳐가 첫 1위한 그 곡. 바로 매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심 비운 껍데기 뿐인 거 왜 눈질 끈 감어. 기다리다가 딱 봐도 보이지 않는 미래.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단 걸 알아. 너 변하기만 하면 다쳐. 이상하게 답지 희성의 법칙 마치 말라가는 네 양심과 똑같이. GOD 점심 못해. 이 발커트와 함께 넘어왔어요. 노래가 예. 멋있다.
아 멋있어요. 무대도 멋있고 그냥 무대 뭐, 총을 엄청 쏴요. 어, 네. 아 그래요? 그 네. 막 그냥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느낌이 멋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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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서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뚜. 감사합니다. 지구를 지켜야 되는데. 그 누구한테 총 쏘는 거 자꾸? 선자들에게 사랑의 총. 빠양 빠양. 1위 곡. 아, 매정 1위 곡.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자, 그 활동 얼마나 남았어요? 저희 오늘이 오늘 오늘 마지막. 네. 와.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왔어. 어. 마지막이면은 그동안 막 활동하느라고 잘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가 간식을 챙겨주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간식 게임. 그냥은 안 주고 그냥 게임에서. 네. 네. 자, 게임은 3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각 라운드를 성공할 때마다 여러분이 고른 선물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데 어떤 거 골랐죠? 일단은 아이스크림이랑 치킨을 고르셨는데 네. 그 아이스크림이라고만 하시고 제일 비싼 거요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제일 비싼 거요. 근데 이제 네. 제일 비싼 것들 보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네. 네. 아이스크림 케이크들이 있어요. 있는데 네. 여기 나눠 먹는 큐브 와추원이 조각이 패밀리 없어? 패밀리는 이게 더 싸요. 아, 더, 아, 아. 가격이 나와 있구나 여기. 예, 그래서 여기 나눠 먹는 큐브 와추원이 33,000원이에요. 근데 나눠 먹 네모나게 아이스크림 종류별 맛 종류별로 이렇게 아홉 가지가 좋아요. 네. 맛도 많고. 나눠 먹는 큐브 그리고 치킨은. 치킨은 어떤 거? 비비큐 치킨. 비비큐. 내 최애. 비비큐 중에 뭐 있나요? 황금 올리브. 황금 올리브. 또 그다음에 또. 양념 자메이카 먹고 싶다. 그 뭐야? 반반도 있어 우리. 반반도 있어요? 반반 좋다. 반반 맛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비비큐 반반 치킨 네. 세트. 네. 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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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 황금 네. 그렇지. 콤보 반반 있네. 반반. 자, 요거 성공하면은 인썸니아에게도 선물 똑같은 거 드립니다. 오! 플러스 원이에요. 플러스 원. 열심히 해야지. 실패하면 아무도 못 가져가요. 우리 냉정합니다. 우리 칼이에요, 칼. 자, 1라운드는 자, 선물은 문자번호 샵 7117번. 여기로 응원 문자 보내 주신 인썸니아 중에서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1라운드 바로 시작하죠. 1라운드 퍼즐 게임. 화면에 12칸짜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글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막 섞여 있어요. 그게 문장이에요. 문장인데 막 섞여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문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와, 어렵다. 괜찮아요? 네. 자, 1라운드에 준비된 문제는 두 개고. 목소리 괜찮아요? 뭐? 목소리 괜찮아요? 제 매력이에요. 네. 자, 30초 시간 드릴 거예요. 그 30초를 안에 성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문제 다 성공해야 됩니다. 와, 두 문제가 있고 하나씩 30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1라운드 문제. 주세요. 오, 어렵다. 문장 한번 만들어봐요. 문장 만들어봐요. 펜 있다 펜. 한, 기도. 기도 한 번. 펜에게. 어 펜에게 오. 기도 한 번 하. 말하. 말들. 이 말이 말들. 좀 어렵다. 이거 어려워. 아니 말이 좀 어렵게 해놨어 말을. 한 번. 말들 한 번도. 펜이 한 분이 아니죠? 여러분이죠? 팬들에게 한 번도 안 해본 말들 하기? 그기. 오 맞는 것 같아. 오, 정답!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정확히. 팬들에게 한 번도 안 해본 말들 하기? 오,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안 돼! 이건 맞다고 하자. 맞아. 그래? 어려워. 이게 말이 어려워. 말이 어려워. 원래 근데. 정답은 팬들에게 한 번도 안 한 말 하기. 이게 정답인데 안 한 말 하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이렇게 잘 안 쓰잖아. 우와 뭐라고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요거는 팬들에게 한 번도 안 한 말을 하셔야 진정한 성공입니다. 와 진짜 어렵다. 와 팬들한테 한 번도 안 했던 자, 뭐 나의 TMI든지 한 사람씩 뭐. 한 사람씩 팬들에게 안 한 말 한 번도 안 해본 말. 뭐 해야 되지? 지금 떠오르는 게 양말 뭐 신었어밖에 없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한 말이니까. 그렇지 안 한 말이잖아. 아 그치. 양말 뭐 신었어 니네... 오늘? 뭐 그런 거. 그래 그래. 나 니네 싫어 뭐 이런 거. 안 돼. 안 한 말이니까. 와 안 한 말. 너의 양말이 궁금해. 너의 양말이 궁금해. 한 번도 안 해봤던 말이에요. 과연? 자. 뭐 있지? 물이 너무 맛있다. 팬들에게. 본인이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네. 나온 물이 맛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네가 맛있는 물이 먹고 있어. 네가
네가 마시는 물이 마시고 싶, 먹고 싶대요. 정말 뭐 있지? 한 번도 안 한 말. 한 번도 안 한 말. 말이 뭐가 아직, 있지?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네. 네. 자, 한동. 어디 봐야지? 야. 갈아탔어? 오, 갈아탔어. 예. 한 번 다른 말. 자, 우리 다미. 예. 풍악을 울려라. 오. 풍악을 울려라. 팬들에게 풍악을 울려라. 이면. 어, 전 집착을 해본 적이 없고. 집착. 이렇게 집착해. 네가 좋아 미칠 것 같아. 아, 진짜 미치겠어. 아. 집착, 집착. 어. 자, 시연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아, 그러시오. 나도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어? 어? 눈곱 떼줄까? 아, 자, 이렇게. 나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소한테. 근데 우리도. 이거는 우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우리도 안 한 말을 하라는 그러니까, 거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어. 지금 뭐 안 한 말 뭐가 있어? 뭐 많지, 사실 안 한 말은. 그런가요? 아, 그치, 그치. 어. 뭐가 있지? 아, 이거, 이것도 했는데. 그러니까 안 한 말이 거의 없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맞아. 거의 24년을 네, 넘게 그치. 뭐 이렇게 부정적인 거밖에 없지. 아 맞아 맞아. 생각하는 부정적인 거밖에 생각 맞아. 가. 이거 했는데 나 이 말도 아? 했어요. 했어. 아 했어요.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우와. 했어 했어. 어, 가. 집에 가. 늦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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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추우니까 가. 이런 말도. 자 어쨌든 성공. 끝나서 가 이렇게. 우리 성공.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해야 돼. 자 방금 이제 뭔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또 같은 문제 갑니다. 주세요. 자 문장이에요. 옆사람 어. 옆사람에게 옆사람에게 사랑해 고백 사랑해? 타 고백 타임? 아 고백 타임 이어서 다시 옆사람에게 사랑 고백 타임 고백 타임 아니야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사랑해 하나 더 있어 사랑해 고백 타임 어 다시 한번 시작 시작 옆사람에게 사랑해 고백 타임 해가 어딨어 정답 의의 사랑의 사랑의 응 사랑의 아, 사랑, 옆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 타임. 고백 타임. 그 사랑의 고백 타임. 네, 이거를 이제 하셔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네, 옆 어떻게 갈래요? 돌아갈까요? 어디로 돌아갈래요? 어디, 어느 쪽이 좋으세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아니야, 아니야.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아, 좋아요. 오케이. 아, 지그재그. 지그재그래요. 아, 지그재그로. 아, 네. 위. 나를 봐요. 나. 위, 아래, 위, 아래, 아, 위, 이렇게. 아래로. 네. 아. 네. 자, 그러면 먼저. 아, 지우부터. 지우가 수아에게. 수아에게. 어 저는 가끔 제가 기분이 좀 처져 있을 때 수아가 굉장히 텐션을 많이 올려줘요. 그럴 때마다 아 진짜 수아는 우리 팀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고마워 수아야. 어~ 그리고 고마워.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사랑해. 아 네. 축하드리고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수아가 가연이. 우리 가연이에게. 베이비. 어. 어 알고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왜 알고 보면이야 아, 사랑의 고백 타임 맞죠? 네. 네네네 아 왜냐면 굉장히 귀엽게만 봤었어가지고 그만큼 배려심이 넘치고 다정다감하고 어른스럽다 난 네가 자랑스럽고 고맙고 사랑한다 어 오케이 자 우리 가연이가 씨 우리 양반다리 가연이 네. 네. 저는 제가 최근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시연 언니가 저에게 아주 장문의 카톡을 보내줬어요. 그때 되게 감동받았고 좀 위로가 됐거든요. 많이 사랑해.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안 돼. 왜 언니가 울어? 저 울거거든요. 네, 우리 시연이 네, 진정하시고요. 네. 자, 다음 시연이가 우리 한동이에게 우리 한동이 어제 사진으로 나 웃겨줘서 고마워. 어, 너무 궁금하다 그 사진. 아, 제가 한동이 인생샷 찍으셨거든요. 와, 궁금하다. 와 얼굴 네.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네. 그 와중에 제가 윙크하고 있어요. 오, 얼굴 이만한데 네. 예쁘게 찍히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일그러져. 거울이 이렇게 울렁불렁한 거울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아무튼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얘야. 저도요. 아 뭐 얘야. 네 우리 엄마 같았어요. 얘야. 아 사랑한다 얘야. 우리 한동이 유현에게. 하이. 아 베이비. 오케이. 저는 유현이 항상 사랑하고 있어요. 어. 늘 사랑해. 아
너 할 말 없지? 야! 없네 없어. 아니야. 있어 있어. 할 말 너무 많은데 뭘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사랑해. 어, 내 사랑 받아. 어, 받을게, 받을게. 언제나 사랑한다. 감히. 어, 일단 너의 존재 자체가 너무 있어줘서 고맙고 어. 항상 날 재워줘서 너무 사랑해. 아, 어, 재워줘요. 예. 너무 너무 좋다. 자, 우리 담이가 우리 예. 지유에게. 지유에게. 어, 지유 언니, 어, 일단. 이 천방직축 여섯 명 컨트롤하라 너무 고생이 많고 아. 이대로서 정말 멋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아, 아 네. 나도. 네. 우리 근데 그냥 잠깐 봤는데도 네. 리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 뭐 고생 많으세요. 네, 고생 많으세요.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래서 성공. 성공. 예! 자 일단 베라 날라먹는... 획득 베라 획득 날라먹는 큐브 감사합니다. 어, 자 맛있게 드시고요. 자 2라운드 게임은 동화였느냐 게임. 동화였느냐 동화였느냐 이구동성이에요 이구동성. 네, 동화였느냐 일곱 분이서 같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어렵다. 와, 정말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좀 어, 멤버 수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 통과해야 됩니다. 와. 아 우린 칼이에요. 네. 와, 세 문제. 이게 아,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한번 어, 본인 생각도 하지만 또 같은 멤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첫 번째 같은 시간에 두 개의 약속이 잡혔어요. 25, 21 백이진 선배와 캠퍼스 투어 1번. 봤어요? 봤어요? 네. 아, 봤어요. 아하 그래요. 오케이. 뭐 아무튼 그게 네. 1번이래요. 자 그리고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와 고층 투어하는 게 2번. 오! 뭐 어쨌든 그 피터 파커 그 캠퍼스 피터 투어와 yeah. 이제 고층 투어 이렇게 막 나누면서 이거야. 좋다. 자 그래서 요거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얘기한 게 1번, 어, 스파이더맨이 2번. 네. 자 하나 둘 셋 2번. 아, 우리 지우가 지금 살짝 늦었어요. 한 2초 느리게 예, 올렸는데 한 2초 정도 늦게 했는데 네. 고층투어 예. 고층투어 할 수 있어요? 고층투어? 확실해요? 네, 재밌을 확실해요? 것 같아요. 어, 재밌을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높은 좋아해요? 거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케이 성공! 성공!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하나 성공. 네, 감사합니다. 리더 경고. 아, 경고. 일단 경고 드립니다. 네. 여기 옐로 카드. 예. 자, 어, 드라마, 영화 뭐 이렇게 지금은 바빠서 못 보겠지만 그러니까. 보는 거 좋아하죠? 네, 엄청 좋아해요. 네. 요즘에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 있어요? 방금 딱 나온 25, 21랑 봤어요? 산에 맞선. 아, 산에 맞선. 다 봤네요. 네. 다 봤네. 마지막 카일 아직 못 봤어요. 본 분 있고 안 본 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카연은 안 봤어요? 저는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걸 좋아해요. 아, 몰아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 그래, 맞아. 못 기다려요. 저도 1편 나오면 안 봐요. 그렇지. 아~ 완결이 돼야 봐야죠. 맞아. 나도 완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 기다려. 네.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다음 편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어, 몰아서 볼 봤어요. 예정. 네. 오케이. 성공! 두 번째 질문. 이건 아 어렵구나. 애매해. 어, 왜냐면 난 둘 다 좋아하거든. 아~ 자 새벽에 아, 라면. 아~ 1번. 와. 아침에 커피 한 잔. 아~ 2번. 아, 이거는 나왔네. 난 둘 다 너무 좋아서. 아~ 야, 생각했어요. 나했어요. 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1번 라면, 2번 커피. 하나, 둘, 셋. 1번! 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이렇게 뭐 있냐. 선배님. 대니 형은 2번이거든, 지금. 아, 진짜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의심의 눈초. 그러니까. 대본 유출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의심. 아, 대본 근데... 유출된 거 아니야? 근데 그만큼 뭐가 빡 통하네.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하는데 다 알아. 어. 아 새벽에 라면 미치죠. 아, 너무 좋아요. 제일 맛있어요. 아, 저는 일어나자마자도 커피를 마시긴 하는데 아 새벽에 라면. 저는 아침에 어. 커피를 안 먹어서 저도. 네. 아, 저도. 이게 난 마셔야 돼요. 예. 네, 딱 이렇게. 그봐 형 2번이잖아. 아 근데 새벽에 라면도 아, 난 못 고르겠어요 지금. 아, 어쨌든 아. 그
먹어도 되죠? 새벽에 라면. 네. 네. 다음날 일이 없으면. 네. 얼굴 부으니까. 네. 라면 제일 좋아하는 라면 취향. 어떤 라면 좋아해? 이거 안성탕면. 안성탕면. 어머니. 네, 어머니. 엄마. 얘야. 라면은 안성탕면이지. 굉장히 구수하다. 그냥 안성탕면이 아니었어. 안성탕면. 안성탕면 주세요. 안성탕면 역사가 얼마가 됐는데. 다미는 저는 요즘에 신라면에 계란 풀어 먹는 거. 끝나죠. 신라면 블랙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블랙 맛있더라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건면 진짜 맛있어. 그것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나라 라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뭐 아니면 그 혹시 못 먹는 음식 있는 사람? 그래. 멤버별로 한명 하나씩 다 있어요. 다 있어. 진짜? 뭐야 지금은 뭐야? 뭐 타코 와사비요. 아 진짜? 타코 와사비 못 먹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 저 뭐냐 그 와사비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자네가 기억이 안 나 되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약간 좀 저 낙지 같은 거나 그치. 거기에 와사비로 소스를 해갖고 그거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을 수 있어요. 또 확실하네. 저는 치즈랑 버섯을 못 먹어요. 치즈? 네. 버섯? 네. 버섯은 뭐 그렇다 쳐도 치즈를 못 먹어요? 치즈 그 발냄새 나고 발냄새가 나요? 본인 발냄새. 피자를 평소에 안 먹어요? 아 피자도 토핑이 진짜 가득 올라가야지만 먹는. 아 그 치즈 맛을 좀 가릴 만큼. 맞습니다. 치즈 크러스트도 안 향에 먹어요. 예민하구나. 예예. 식감도 이게 별로 안 좋아. 사실 뭐 양식에는 치즈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지. 맞아요. 사랑하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가연은? 저는 오이 안 먹어요. 오이는 뭐 알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이나 뭐 토마토 이런 종류는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안 먹으면 되지. 그래. 자, 시연은? 저는 새우요. 새우? 네. 아, 새우도 못 먹는 사람이라고. 갑각류를 못 먹어요? 아, 갑각류는 귀찮아서 사실 못 먹습니다. 갑각류가. 까주면. 랍스터를 형성껏 발라줬어. 아, 랍스터도 못 먹어요. 제가. 그쪽으로 못 먹는구나. 새우의 특유의 그 있지. 네, 맞아요. 못 봐요. 무서워. 야, 너 눈이 너무 무서워. 아, 그 까만 거 두 개 달려 있는 거. 네. 네, 그리고 다리 수면 그런 거 잘 못 봐요. 약간 벌레 안 좋아해. 네. 벌레 근데 벌레도 제가 다 잡아요. 숙소에 나오면.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7명이 다 같이 살다 보니까 언니도 변하는 거예요. 제가 정이 그게 생긴 거죠. 그래서 회는? 회 맛있죠. 회도 눈 있잖아요. 그 눈은 괜찮아요? 발라져 있잖아요. 네, 회는 이제 다 썰려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대가리 나온 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가리는 잘 안 봐요. 아, 오케이. 나 회집 가면은 그 애들 머리 가려놓잖아요. 아, 그래? 깻잎으로? 아니, 머리 가려놓. 너무 싫어. 너무 착해요. 애가 너무 착해.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이는? 저는 회는 못 먹어요. 회. 날거 잘 안 먹어요. 날거.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치. 뭔가 밥 가지 않아요. 뭔가 밥 같지 않아. 그럴 수 원래 있어. 원래 안 먹잖아요. 날거. 네. 그죠. 그치. 다들 이렇게 좀 그 좀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자, 그리고 우리 유연인. 저는 유연인. 그 피자 위에 올라간 올리브를 다 빼고 먹어요. 아, 올리브를 못 먹어요? 진짜 맛없어. 맛없어요. 그게 왜 먹는지 모르겠어. 맞아. 특히 그 올리브는 먹을 수 있는데 피자 위에 있는 올리브. 아, 올리브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 올리브 그 생 올리브도 안 먹겠구나. 네, 먹어 마주쳐 본 적이 없어요. 굳이 뭐 먹을 이유가 없다는 네, 거죠. 맞아. 아, 네. 몸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아. 뭐 사실은 안 먹어도 되고. 아, 네. 다미는? 저는 파인애플이랑 날계란을 못 먹어요. 저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뭐 날개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파인애플은 왜? 파인애플은 트라우마예요. 초등학교 때.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 생겨서 냄새만 맡아도 약간 그때가 회상이 되면서. 파인애플은 그 휴게소에서 아저씨가 그 트럭에서 잘라주는 파인애플이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네. 예. 뭐 과일 많으니까. 네, 오케이. 그래요. 못 먹는 게 있더니 너무 안타깝다. 네. 자, 세 번째 갈게. 세 번째 질문도 안 했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이구동성 중이에요. 1번 아니 2번. 잊지 마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1번 아니 2번. 자, 요것만 맞추면은 그냥 통과해요. 그러네. 이거 맞추면 끝이야. 파이팅. 자, 딱 하루 쉬는 날이 생겼어. 드라이브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게 1번. 침대에서 하루 종일 이리 들렀다 저리 갔다 뭐 핸드폰도 봤다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는 게 2번. 이거 진짜
다 발라. 이거는 이거 발릴 것 같다. 네네네. 요거는 오늘 하루 쉬는 날이야. 아, 진짜 딱 하루? 어, 딱 하루 쉬는 거.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딱 하루. 딱 하루? 너무 바쁘다. 질문에 집중해 보자. 그러니까 너무 바빴다. 너무 바빠. 그러니까 너무 지금 힘들어. 봐봐. 너무 바빴어. 네네네. 쉬는 날이 한 번도 없었어. 놀 시간도 없었어. 그러니까 놀 시간도 없고 미안한데 쇼핑은 쇼핑도 할 시간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어? 잘 시간도 없었던 거잖아요. 어. 근데 놀 시간도 없었어. 놀 시간도 없었고 쇼핑도 못했어. 밖에 나가서 벗고도 싶고 막 해. 잠잘 시간이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날씨 좋으면 이거 좀 어려운데요?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아, 자, 하나, 둘, 셋. 2번. 와. 아, 아니야. 지금 미안합니다. 안 맞았어. 왜요? 왜요? 제가 봐버렸어요. 누구야? 누가? 제가 봤어요. 누구예요? 지금 얼굴 가리고 계신 분. 한동희. 아니,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 내가 너무 정면에서 갑자기. 아쉽네요. 우리 호영이가 웬만하면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네. 아니 너무 정면에서 하는 듯 하는데 갑자기. 한동희 왜 1번이에요? 원래 2번 할라 했는데 네. 아까 날씨가 너무 좋다고. 아, 약간 흔들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건 실패. 아직 두 문제 더 있어요. 네. 자, 네 번째 질문 바로 갑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30%인데 충전기 집에 두고 나오기 1번. 에어팟 집에 두고 나오기 2번. 그러니까 둘 중에 더 짜증나는 거, 더 싫은 거. 더 싫은 거. 더 싫은 거.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30%밖에 없어. 근데 충전기 배터리가 두고 없어. 와서 아, 충전기가 충전 없어. 못해. 스케줄이에요? 아니 그냥 뭐 모든 어떤 상황이든. 없어. 그냥 없어. 충전기를 그러니까 충전을 못해 오늘 하루 중에. 충전기 집에 나. 충전기를 못 빌려? 야, 못 그러면... 빌려 못 빌려. 자 그리고 에어팟을 그리고... 집에 두고 나왔어요. 2번. 더 짜증나는 거. 배꼽 말고 배를 생각해봐 얘들아. 네네. 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1번. 아~ 성공. 아~ 이건 쉬웠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 휴대폰 배터리 나가면 에어팟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작가들이 줄력 에어팟이 없어. 에어팟이 없어. 깜짝이야. 써본 적이 없어. 있어요. 아니지.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지금 다 없는데 지금 에어팟 타령이야? 아니. 이게 에어팟이 있으니까 나온 생각인 거야. 에어팟을 갖고 있고 매일 갖고 나오기 습관이기 때문에. 에어팟은 충전했니? 했대요. 자, 일단은 성공해서 베라 나눠 먹는 큐브. 아니. BBQ 황금 올리브. 아, 황금 올리브. 황금 올리브 성공이에요. 획득인데 마지막 질문. 질문이 하나 있었어. 네, 남은 거 좋아요. 혹시 생각 한번 들어보기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자, 고척돔에서 단독 콘서트 하는 게 1번. 드림캐쳐만의 단독 콘서트야. 임썸니아와 1박 2일 단합대회 2번. 단합대회? 잔인하다. 잔인하다, 잔인해. 그러니까 임썸니아와 그냥 나도, 옹기적이 모여서 1박 2일 단합대회에서 그냥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그게 2번이고. 저는, 네. 근데 고척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게 1번. 가자. 근데 나는 나도, 이게 나는 당연한 답이 있어요. 나도 있어. 나도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 네. 하나 둘 셋. 1번. 그래. 아, 이거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잖아. 네. 왜냐면 이 단독 콘서트라는 건 또 인성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 우리 맞아요. 작가들이 팬미팅을 안 가봤어. 그러니까 안 가본 거야. 가봤어. 이거는 왜냐면 귀여우셔. 가봤어. 왜냐면 이거는 고척돔에서 그 같이 하는 게 그 안에 공간을 추억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게 최고지. 그렇죠. 고척돔이든 아니 뭐 어디든 단독 콘서트 그래. 팬들과 함께 하는 게 그래 그게 꿈이지. 맞아요. 네. 맞아 맞아. 팬들도 그 무대를 더 보고 싶어 할 거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 성공 아니 2라운드 성공했고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는 그림 스피드 게임. 와! 한 멤버가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멤버가 뭘 그린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스피드 게임. 네. 자 문제는 총 15개인데 누가 그릴 건가요? 어려운 단어예요 혹시? 안 어려요. 안 어려요? 아직 오케이. 아 그러네. 아 그럼 아니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 동의 할 수 있어. 어려워요? 여쭤보면 돼. 한국말 잘하잖아요.
할 수 있어. 가끔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아, 아니야. 좋을 거 같아. 할 수 있어. 여쭤보면 우리가 선배님. 모르는 말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맞춰볼게요. 할 수 있대요. 패스. 오케이. 총 15개, 제한 시간은 100초예요. 15개 중에 몇 개 맞추면 성공으로 할까요? 5개. 여보세요? 나 그래도 양심적이었다. 양심이었다. 5개 양심적이었다고요? 15개. 보통 8개, 10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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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네요. 자, 그러면 그림 그려주실 분 한동이가 이쪽으로. 화이팅! 화이팅! 잘 그리니까. 네, 저기에서 그리면 모니터에 나올 거예요. 아, 저기 앞에 모니터에 나올 거예요. 네? 그림이. 그림 잘 그려요, 한동? 잘 그려요. 할 수 있어요. 마이크. 아, 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오. 안녕하세요. 네. 멋있다, 동아. 아, 진짜 다들 한시도 가만 안 있네요. 자, 그림 준비됐나요? 아, 우리 호영이가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지우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네. 자, 이거 써보셨어요? 아이패드 써봤어요? 아니요. 써봤어요. 네. 뭐야? 아니요. 써봤어요. 이거 마이크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그냥 그래요. 네, 그리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봐요. 테스트. 뭐 아무거나. 아, 나오지? 여기. 펜. 어, 최첨단이다. 오케이, 오케이. 네, 저기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나와요. 좀 너무 굵, 좀 너무 굵은 거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굵으면 좋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지울 때는 그걸로 지워도 이걸, 되고 네. 톡톡톡 하고 이걸로 톡톡톡톡 하면 돼. 오케이. 자, 총 15개 중에 7개 목표, 제한 시간 100초입니다. 준비됐어요? 네. 시작. 패스 있어요? 패스 있어요? 몇 번 패스 계속 뭐 계속 있어요. 근데 오케이. 문제 7개 맞춰야 되니까. 패스 왜냐면 패스 8개 하려고요? 15번 하면 문제가 네. 없어져요. 네. 네. 패스 패스 8번 하면 지는 거예요. 네. 네. 자, 준비 시작. 자. Let's go. 드림캐쳐? 아니. 지구. 정답. 네. 똑똑해. 뭘까? 체리. 체리. 어? 어. 체리 맞아? 아니야? 어. 개미? 뭐지? 아. 메뚜기? 아. 새우? 가위! 가위 정답! 우와! 우와, 가위가 왜 거꾸로 있어? 아, 이름이 가위를 어떻게 맞췄지? 저게 뭐야? 새? 구름 배드민턴 펜싱 해바라기! 거북이! 거북이! 오! 나 천재인가 봐. 아, 거북이야. 아, 거북이? 난 보면서도 저게 거북인 줄 몰랐어. 거북이래요? 저게? 아, 거북이! 거북이? 우와! 또 뭐 있어? 안 돼! 할 수 있어! 뭐야? 안 나오는데?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무서운 곰돌이! 판다! 판다 정답! 판다가 저렇게 생겼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너무 빨라서 그래. 바다! 바다! 바다. 사도! 산! 일출! 수영! 수영 정답! 오, 아, 수영! 사람이었어? 야, 수영을 맞췄어. 야, 잘 그린다, 동아. 뭐야? 거북이! 거북이! 아, 거북이 다시 생겼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침착해, 침착해. 그래, 침착해. 자, 30초 남았어.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해! 천천히 하고 팬이 가지 왜 저리 네모. 뭐야? 집, 그림자? 정사각형? 문, 칠판! 뭐지? 축, 노트북! 정답! 우와! 노트북! 우와! 우와! 빨리 10초! 10초! 빨리 입술! 입술! 쪽 내 꿈꺼! 입술 정답! 입술 정답이에요. 노트북! 이거 지우는 거를 하나 집! 매종! 우산! 우산 정답! 됐어. 끝났어요. 몇 개 맞췄어? 8개! 성공했어! 아니 팬이 너무 웃겨. 갑자기. 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한동아. 이거 지우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이제 이게 뒤로 가기로. 뒤로 가기 말고 뚝 하면 지워지는 게 있어요. 뒤로 가기로 누르시는데 이게 안 보고 누르니까 자꾸 그 뒤로 가기여서 저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기 말고 지우는 게 있더라고. 그거 나중에 다음에 알려주시고. 아~ 자, 어쨌든 8개 성공. 아, 근데 그림을 급한데도 당황한데도 되게 잘 그려요. 그쵸, 맞아, 확실하게 맞아. 그. 포인트. 포인트. 가위는 좀 그랬지만 예, 잘 그렸어요. 진짜 잘 그렸어. 거북이도. 거북이 너무 귀여워서. 네. 지금 뭐 채팅창에 다 박수만 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간식 세 개 다 획득했어요. 그러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인썸니아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스포했던 바로 그 노래. 아, 스포. 투게더. 예. 다시 한번 그러면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 라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투게더는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노래인데요. 네. 잘 들어 주세요. 네. 좋은 노래입니다. 어린 시절 회상하고 우리 엔지니어님을 괴롭혔던 바로 그 노래. 네. 아주 꼼꼼하게 체크했던 바로 그 노래. 네. 네.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드림캐쳐의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Together. Let's go. 잠든 밤 그 사이로 작은 창문틈 말바람이 불면 빛을 되돌이 새는 구름들 좀 너머로 나에게로 살며시 또 오네요. Yeah. 흩어진 내 어린 날의 너와 그려본 기억 조각 애틋한 맘의 색깔들로 예쁘게 채워진 특별한 판타지 여기 한꺼번에 나와있죠. 유난히 그리운 너의 향기가 점점 짙어져 또다시 볼 수 있을까? Wow. 멀어지지 마 거기까지만 그런 모든 순간 We'll be together 저 먼 하늘을 보며 말해 Oh shooting star shooting star Get together 긴 이 밤 지나가기 전에 Say that you found me. Say that you found me. Say that you found me. 또 다른 나를. Say that you found me. Say that you found me. Say that you found me. 우린 let's stay together. 눈부신 밤이야. 반짝이는 건 다 별이야. 창밖을 보며 헤아리다. 고요함에 차가지는 웃음소리. 너와 해가 뜰 때까지도. 그땐 그랬었지. Please come to me every night. 흩어진 내 어린 날의 너와 그려본 기억 조각. 애틋한 맘의 색깔들로 예쁘게 채워진 특별한 판타지. 여기 한켠에 남아있죠. 어릴 땐 선명했던 네 향기가 점점 짙어져 또다시 볼 수 있을까? Wow. 멀어지지 마 거기까지만 그런 모든 순간 We'll be together 저 먼 하늘을 보며 바래 Oh shooting star shooting star Together 긴 이 밤 지나가기 전에 잊고 있었던 저 설레임 너와 있으면 다 해낼 수 있어 세심한 아직 고민 나이야 Just wanna be find you 너도 알잖아 We'll be together 저 먼 하늘을 보며 말해 Oh shooting star shooting star Get together 긴 이 밤 지나가기 전에 잊고 있었던 저 설레임 Say that you found me Say that you found me G.O.D의 점심 어택. 아, 노래 좋다. 아, 수, 그 마지막 뭐였어요? 대각기 하는 건가요? 아, 노래 잘 듣고 다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거 트랙 너무 좋은데요? 아, 트랙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저 노래 너무 좋아요. 이게 좀 신날 때 들어도 좋고 안 그런데도 혼자 이렇게 즐기기도 약간 좋고 약간 칠링. 이거 약간 알죠? 밤에 창문 열어놓고 혼자 운전하면서
Say that you love me. Say that you love me. 봄바람 쫙 날리는 거야. 막 꽃가루 안에 다 들어오고 막. 아, 그건 반대입니다. 아, 지금은 안 돼요. 네. 꽃가루 없을 때 하세요. 투게더 첫 라이브를 듣다니 유유. 오, 첫 라이브였어요? 네. 우와, 고마워요. 우와, 너무 고마워. 루핑뽕뽕님, 이번 앨범 중에 음색의 매력이 돋보이는 노래예요. 아, 지금 뭐 음색 미쳤다고 난리났었어요. 난리났습니다. 아우,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자, 투게더까지 듣고 지금 시간이 1시 거의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 네.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카페 놀러 온 거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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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 그래요. 수다 떨다 보니까. 그럼. 네. 뭐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대표로 두 분만 그래, 그래. 네, 인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할까요? 네. 우리 썸녀들 오늘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매종 활동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번에 저희한테 좋은 선물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사랑해요. 아, 네. 아유, 네. 축하해요. 아, 막내 가연이? 그래. 네. 네. 우리 썸녀들 지유 언니도 얘기했다시피 저희한테 너무 큰 선물 줘서 너무 고맙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또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사랑해요. 건강관리 잘하고 아프지 맙시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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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시다. 네. 네, 저희가 카페라서 도장 카페 오무 쿠폰 있잖아요. 네, 쿠폰 찍어드려요. 네. 네. 점심 어때? 네, 세 번째 나오면 치킨 공짜예요. 여섯 번 나오면 풀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안 알려줘요 우리한테. 네. 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뭔가 선물 줄 거예요. 오늘부터인가요? 혹시? 오늘부터. 저번에 나온 거는 저번에 온 거는 카페 오픈 전이라서. 그럼 만약에 네. 리뉴얼 되면 또 리뉴얼 안 돼야죠. 리뉴얼 안 돼요. 네. 안 되겠지 우리? 저 갑자기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안 없어지겠지. 네. 자, 끝곡으로 드림캐치의 널 위해 이거 들려 드릴게요. 네. 1위 가수가 1위 하는 게 대단한 영광이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의 드림을 이뤘으니까 더 큰 드림을 위해서 네.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네. 자, 오늘 방송은 나우 앱에서 살에 걸렸어. 자, 나우 앱에서 언제든 다시 보고 들을 수 있어요. 팔로우하고 알림 받고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네, 네. 괜찮습니다 이제. 네, 이제 네. 괜찮아요. 네. 저희가 점심하면 어택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댄이었고요. 저는 호영이었습니다. 내일도 점심 어택 푸시. 햇살이 눈부신 날. 날 품에 안고 눈을 뜨며 아무 말 없이 우리 두 눈을 마주하죠. 가까이 느껴지는 포근한 네 목소리 어떤 걸 비교할 수 없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내 곁에 수 있어. 그건 너무 기적인걸. 너의 눈 안에서 우주를 상상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사람인 거야. 너를 안을 수 있어. 하늘이 준 선물인걸. 눈부신 감동 같은 너에게 오늘 하루도 난 널 위해 난 널 위해 언젠가 그랬었지. 슬퍼하는 날 달래주던 너의 그 모습까지 고마워.
그래서 너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I need love 진심을 담은 한마디 For you Talk on lunch.